전하, 산삼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도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 된 것이냐? 예,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다 담았사옵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산 800꼬지에서 자란 시중 산양 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 순백입니다, 전하.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알아서 먹게.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예, 시민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의 인기 코너, 뜻깊은 코너, 진보 중도 보수 연대 토크, 좌우 중도 합작 토크라고도 하는데 그게 너무 이념적 편이다. 그냥 태극기 촛불 연합이나 진보 중도 보수 연합이라고 하자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어떤 편이든지 저희들은 시민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임선식당 TV, 안녕을 TV, 미디어워치 TV, 인사티 TV 네 개 유튜브가 공동으로 방송하는 좌우 중도 합작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늘 기다리고 좋아하시는 미디어치 벤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벤 대표님 항상 짧고 간략하게 인사하죠. 좀 이따 하실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임세윤 소장님 오늘 몸도 아프시고 굉장히 힘드신데 그래도 또 집안일도 있는데 방송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임세윤 식당 TV 3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군요. 네. 인사 좀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민생영종 소장 임세윤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진짜 이건 아픈 척이 아니라 아픈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프신 겁니다. 지금 일요일 날 춘천 집회 가셨죠. 끝나고 우리 그 윤석열 한동훈 퇴진 어떻게 할 것인가 수련회 했었죠. 그러면서 강행군 하면서 감기 몸살 같은 것도 오신 것 같아요. 애도 아프고 본인도 아프시니까 좀 양해를 구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임세윤 소장님과 배인 대표님 강행군 연일 강행군 하는 분들에서 백봉 오골계 진액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변희 대표님이 백봉 오골계. 변희 대표님 별명 여러분 하나 생긴 거 아시죠? 백봉 변희제. 네, 백봉 변희제. 우리가 일요일 날 진짜 수련회를 거의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박진용 부원장님, 김준혁 교수님, 뭐 그다음에 앞으로 진보중도 보수연대 적극 집회도 오시고 발언도 하기로 박승봉 목사님 한 10여 분 수련회 열 몇 명 수련했는데 거기서 다 먹어보고. 직접 몸에 당장 좋은지는 그 자리에서 말할 수 없지만 굉장히 느낌이 좋다. 먹는 것도 좋다라는 아주 좋은 평이 있었고 간단한 그 수련회니까 간단한 저희가 술을 먹었는데 그때 그 백봉 저기 탕인가? 삼계탕처럼 백봉탕이라고 하냐고 그래서 정골. 네, 백봉 정골이 나왔는데 와 정말 안주로는 최고더라. 담백하면서 술을 이렇게 취하지 않게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건강하게 있을 수 있었는데 자 일단 이거 백봉 저 이거 어디로 연락해야 돼요? 변 대표님 이 대표님이 저희 유튜브들 응원도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거를 예. 번호를 모르시나? 번호 모르죠 당연히 번호는 모르고 가면, 거기 미디어워치 가면 아 미디어워치 가면 뭐, 제품이 떠 있나요? 소개되지 않아요?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일단 드시고요 일단 그 홈페이지에 백봉도가를 치면은 그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네이버로 넘어가서 주문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백봉도가. 이토는... 춘천 백봉도가입니다.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나주 쪽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우리도 왔다 우리가 몇 번 향했더니 춘천만 하는 게 아니라 나주에도 있대요. 굉장히 소규모 소수지만 전국적으로 이게 퍼져나가고 있는 거 몸에 너무 좋으니까 좋다는 평가를 받으니까 일단 백봉도가 연락하면. 그 제품이 뭐뭐 있죠? 거기까지 소개해주고 넘어가시죠. 즙, 알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계란, 네, 네. 날계란, 삶은 계란, 핵심은 두 개예요. 이 즙, 전골, 이 즙하고 알이니까 요 두 가지를 다 같이 하시면 돼요. 이 제가 비린 거 잘 못 먹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새잖아요. 오골계 새, 백봉 새. 그래서 걱정했는데 하나도 안 비려. 알도 마찬가지. 알도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최욱 MC님이 몸에 좋다고 했다라 해서 최욱 MC님께서 아니 몸에 좋은 것까지는 아직 확인 안 됐는데 맛은 참 좋다고 하셨다고. 네, 알만 먹고 네, 하시더라고요. 최욱 MC님 두 개 가졌거든요. 집하고 집을 안 먹고 있어요. 알만 먹고. 나도 그냥 나 안 먹으려면 이제 받아 와야지. 네, 뺏어 오세요. 아 최욱 MC님이 이제 집도 드시겠죠.
이제 목도 아프고 몸이 안 좋으니까. 근데 이제 몸에 좋은 건 사람한테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드셔본 분들의 상당수가 몸에 좋고 굉장히 젊어진 느낌, 피부가 좋아진 느낌이라고 하니까. 또 이분이 중소, 저희는 뭐 대기업이나 재벌을 지금 응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홍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소기업가이고.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네. 벤처기업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스타트업이고 축산업계 기존 닭이나 양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품종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리스크도 컸고 한 곳을 제대로 키워본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벤처기업 비슷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희한한 게 분뇨 오염수가 없어요. 야, 이거 배설물이 그냥 날아가 버려가지고 그래서 배설물이 어떻게 날아가죠? 예, 예, 그냥 바로 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아, 예. 백봉이 아주 푹 빠지셨네. 이 와. 새입니다, 새. 닭이 아니라. 임센TV 아이언토르님은 한국 힐러리 임세은. 아, 오늘 힘드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응원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인사이트TV, 미디어워치, 임센식당TV, 안진글TV.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생명수시 전에 백봉 도가 충분히 관심을 가질만 하고 더욱이 저희가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이니까 동반다는 점 잘 이해해 주시고 한편 이분들이 또 시사품격이나 미도치나 이렇게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유튜브들을 적극 후원도 하고 광고도 하신 분들이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홍보하는 걸 충분히 여러분께서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백봉 동화는 그만 얘기 되겠죠? 네, 자 네. 이야기하고 제가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이슈가 크게 이제 이재호 이동관 그리고 소형계일인데 네, 뭐 다 화제가 되고 있죠. 어떤 이재호 문제 더 사실 이재호는 문제가 될 게 없는 게 아니라 이 사실 이동관 문제인데 그렇죠. 이제 뛰어들면서 네. 배우가 저는 뭐 사실 제가 친이계들하고 워낙 잘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 민주촛불진영은 이재호 이동관 요 문제를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완전히 이거는 그냥 이명박의 원투입니다. 원투. 네. 둘이 거의 원이 이재호 투가 네. 이동관 그리고 아 현재 머리가 이재호 조직이 이동관 아 그리고 이상득을 사실상 숙청을 했어요 사람들이 뭐 형이죠 형이 이제 네. 그러니까 이상득이 좀 온건파거든. 좀 온순해요. 온화해 좀 사람 자체가. 뭐 돈을 밝혀서 그런데. 돈 밝혀서 큰자 됐죠. 네, 좀 온화한 사람이어서. 구속되고. 정치 투쟁을 좀 덜 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스타일이야. 그때 이동관은 이제 MBC를 치려고 그 엄경사장을 치고 완전 끌려고 그랬는데 이상득 씨가 껴서 엄경사장과 술 한잔 하면서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충 뭐 이명박만 좀 까지 않는 보도 해주면은 당신 뭐 임기 보장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딜을 치는 사람이어서 이재호 이동관은 못 받아들이는 거야 이상적 스타일은. 우리가 정권 잡았는데 MBC 우리가 먹어야지 무슨 소리냐. 근데 거의 그 사람이 꼈어요. 항상 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갖고 나중에도 대선 때 박근혜를 이제 치자 박근혜 치고 우리가 하자 그랬는데 이상득이 또 가서 박근혜하고 또 착 정리해가지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나중에는 결국 이상득은 좀 빠지고 지금 현재 이명박계는 1위가 이재호 2위가 이동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동관 수석에 대해서 지금 임명이 그 아부아첨에 난리가 난 장해찬도 장해찬도 이동관 임명 잘했다는 말을 못하고 있어요. 아 장해찬마저도 거기는 뭐 우려가 많다 이렇게 100% 200% 무조건 윤석열 김건희 찬양이 네. 그 사람은 쉴드 왕이죠. 그 장해찬조차도 그걸 못하고 있는데 진중거리도 못하고 있어요. 이거를 아침 안 보는 사람들 지금 유일하게 이동관에서 잘됐다고 떠드는 유일한 사람이 이재호 한 명인 거예요. 잘됐다고? 잘됐다고 너무 좋은 인사라고. 그게 어디? 참나. 아니 어디? 이게 방통위원장이 보통은 정치색이 있는 사람이 가면 안 되고 중립적으로 오히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정당에 어떻게든 소속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정부에 딱 있는 거 그게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 거의 부역자라 할 만큼 정치색이 뚜렷한 사람이 네. 그 자리에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언론 장악을 네. MB 때 언론 장악이라는 미션을 받았고 네. 하려고 하다가 사실 실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총선을 두 번 준비했, 경선 떨어져가지고. 네. 그래서 그랬던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서 결격사예요, 그 자체. 그 자체가. 네. 그러니까 학폭을 떠나서, 학폭은 다른 문제인데, 네. 이분은 하면 안 돼, 방통위원장. 그렇죠. 네. 아니, 그러면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한 이유도 편향되어 있다는 이유로 면직한 건데, 완전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네. 그러니까 여러분 돌이켜보시면, 배인 대표님 말씀 딱 맞는 게, 이건 진보 중도 보수할 것이 옛날 방통위원장은 대선 캠프 출신은 안 뽑는 게 불문이었어요. 지지자를 했거나. 왜냐하면 다른 정부 부처와 달리 여기는
어쨌든 방송이 객관적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 중도 보수든 방송 객관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 편 들어주면 골치 아프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정부때도 이호성 교수가 될 때도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지지선언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막 결사반대 그랬거든요. 근데 이동관은 여러분 편향적인 사람을 쓰긴 했는데 어쨌든 정치에 완전히 권력에 발 담근 사람은 안 썼어요. 그 한계는 지키고 그렇지, 있었는데 그 한계가 있었어요. 관행이 그걸 있었어요. 그걸 깨버리는데 사실은 이동관 석이 참 많은 걸 깼어. 그때 MB 정권의 홍보석 하면서 공영방송사량도 캠프 사람 안 쓰는 게 이제 불문율인데 이동관 석이 구본홍이라고 MB 캠프에 언론 특보를 넣어서 YTN에 YTN에 3개월 동안 출근도 못했어요. 출근도 못하고 그냥 끝났고 난리 났었죠. 예, 그때 그 사람도 날라갔지만은 출근 저주 투쟁했던 YTN 기자 4명이 아웃됐어요. 그건 노정면부터 해가지고 예, 그 유명한 노정면이 당시 구속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어떻게 예. 보면은 그건 잘못된 인사거든. 보수에서는 우리가 지지 안 했었는데 그 잘못된 인사 때문에 기자 4명이 그냥 해직당했다니까. 그 이동관이에요. 그때도 이동관이 해서 이번에도 이제 방통위원장을 현직 M 그 윤석열의 특보로도만 이동관이 예. 현직 특보 대협력 특보예요. 아, 현재 특보예요? 네, 현재 현재 특보예요. 나 특보지도 몰랐어. 나 특보가 대놓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이제 가는 거 자체를 그러니까 학폭을 빼고도 이거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이걸 실드를 치고 너무 잘 된 인사고 이동관이 너무 착하고 바르고 뭐 청렴하고 이재호 씨가 CBS하고 YTN 두 번 나서 두 번 다 그렇게 했어요. 네. 유일한,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동관을 찬양하는 사람. 근데 이제 그 매불쇼에서 이제 추로 이제 제가 매불쇼 2팀이고 이재호 팀이 1팀인데 수연 양판에. 내가 계속 이 중대선거 문제하고 내각제 문제 갖고 이 사람들이 자꾸 불을 지피니까 각자 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셨죠. 제가 안 갈 수가 없는 부분인가. 아직도 중대선거 문제 지금 물밑에 남아 있습니다. 이거 없어진 거 아니에요. 뭐 제가 제재해야죠. 예. 김진표하고 지금 바다가서 밀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걸 미는 사람이 이재호하고 박지원인데. 아, 자, 어쨌든 매불쇼는 개혁을 원하는 좀 다수의 젊은 층 매체 아닙니까? 네. 근데 이 노예하고 정치 공작하고 정치를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해먹으려는 사람들이 매불쇼 성격을 또 완전히 파악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박수발이 잘 알아. 그리고 요 정도 노래하는 사람들은 윤석열하고 다 돼서 깔 거 까고, 깔 거 까면서도 치명적인 걸 피해가고 할 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홍준표가 몇 마리 했다가 상인 거면 그냥 날라갔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재호가 지금 1년 이상 매물쇼 나와서요. 윤석열 다 깠어. 맞아. 엄청 깠죠, 여기저기서. 왜 안 다른 방송에서. 왜 안 날라갑니까, 저거? 상인 고문 하고 있어요. 저 왜 안 날라갑니까? 네. 나 솔직히 사인 고문이라는 거 이재호가 이번에 밝혀서 처음 알았어요. 그런 사람 많을 거야. 저 사람이 마치 원로의 독립농객처럼 활동했기 때문에 저 당과 별거 관계 없는 줄 알았는데 이재호 와서 사인 고문이라고 얘기하면서 오인해. 이준석 약간 오인해가 그런 거 실체 없다. 저 당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오인회가 있다 없다 떤다는 얘기는. 네. 한마디로 윤석열 당의 핵심이라는 게 이제 제가 스스로 밝히면서 이동관도 찬양하고 저는 이동관 인사에 이재호가 깊이 깊했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중간에 민망한지 막 두 개 나가더라고요. 방송 중에. 오늘 이동관 얘기 나오니까. 수요 난양판에서. 최우 MC가 이동관을 지지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그렇죠. 아까 저하고 통화했는데 내가 왜 이동관 지지하는 멀리냐. 그래서 이동관 지지한 적 없지. 그렇죠. 이동관 까지. 최욱 MC님 그동안의 그 교양이나 소양으로 보면 절대 그런 분이 아니죠. 저번 방송에서도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 이동관을 강력하게 지적하셨어요. 네. 저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재호가 이동관을 이제 지지하니까 그 얘기를 오늘 안 나올 수가 없는데 네. 박지원 씨가 이제 이동관 얘기하니까 뭐 화장실 좀 갔다 오지 자네 한 두세 살 안 해나봐 이재호가? 네 형님이라고 하더라고요. 박지원 씨 이재호가 박지원 형님이라고 네, 박지원 씨는 네. 80대고 어, 이재호 씨는 70대입니다. 네. 네. 그건 확실합니다. 아니 나는 그래서 이 방송이 정통 완벽한 개그도 아니고 시사와 엔터가 섞여있긴 하지만 시사 프로라고 봐야 되는데 아니 그 중요한 이동관 문제 나오는데 이 박지원 씨가 나가 계시라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나가는 거야 진짜 이재호가 진짜 나가도 나가는 거야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박시영 박사하고 뭐 최진문 교수가 막 때리는 거지 학폭 가지고 네. 한 5분을 막 때려요 같이 네. 난 이게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시사 프로에서 그리고 이재호 씨는 거의 당사자 거의 가까운 사람인데 네. 그런 정도면 오늘 출연하지 말았어야지 그런 네. 정도면 아니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박지원 장관 보고 그 이동관 얘기 끝내지 말라고 방송 전에 그랬다고 오늘 박지원 아, 또 폭로하셨구나. 예, 예, 예. 아니, 본인이 그렇게 적극 뒤에서 밀고,
방송에 나가서 찬양을 하고 이동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얼마나 비판적인데요. 이 사람이 언론을 장악하려고 그러고 후배 기자들한테 막 말 함부로 대하고 이런 게 진짜 다 기억이 날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명박과 함께 심판받은 사람이고 책임져야 될 사람은 이명박 정권의 여러 악행에 대해서.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다른 데도 아니고 방통위원장으로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뭐 뭘 만든다면 뭐 비판하고 끝내겠죠. 이건 장관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방송과 언론 주무부처가 되는 거예요. 유튜브 이런 거 다 관할하는 사람이거든요. 방송통신이 심지어 통신업무까지 합니다. 일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그런 조정까지 해요. 소비자 이슈도 있어요. 근데 전혀 그런 데 관심 없는 사람이거든요. 오로지 방송장만 할 거예요. 총선에서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정권 탈락 막는 일만 하려고 지금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그렇게 미화하고 찬양했으면은 이재호 씨는 매불쇼 시청자들에게 이동관이 왜 적임자인지 설명을 했어야지 이 자리에서. 네. 근데 피해 있다가. 네. 근데 얘기가 길어졌어. 네.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온 거야. 네. 박시영 박사하고 최준범이 까고 있는데. 네. 야, 딱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한 마디도 안 하고 탁 보고 있는데. 야, 난 이건 아니다. 이거는 방송법에 잘못 잡은 거다. 네. 이지호가 무슨 회장이 무슨 뭐 매불쇼 회장도 아니고. 네. 저 사람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데 피해 자리를 피해주고 나타났는데 딱 팔짱 끼고 앉아 있고. 네. 내가 만약 현장 있었으면은 나 당신이 다 팔아 그랬을 거야. 그럼 나가지 말고 여기서 차라리 토론하자고. 다 그래. 팔아 그랬을 거라고. 당신 그 CBS 가서 이동관 얘기했는데 뭐가 그 사람이 저를 일단 인사인지 다 팔아 그러. 사실은 그쪽에 있는 패널들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나가라고 완전 꺼지라 그러든지. 나 다시 나오지 말라 그러든지. 되게 아마 그 매불쇼의 댓글이 되게 안 좋았는데 불쾌할 정도로. 저 사람 뭐냐는 거야. 이제 뭔데 저 사람 면책이냐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동안 윤석열 정부를 쭉 깠잖아요. 그러면 이른바 국민의힘 성향으로 분류되는 그 정부 비판적인 사람들, 이른바 보수 참칭 패널들 있잖아요. 그때 한번 명단이 쭉 있었는데 거기에 이재호 장관 없어. 아, 없어. 들어가 있었어요. 아니 사실 딴 거로 치면 거의 이현주 백 그 뭐 신인규나 뭐 신인규, 장성철 이런 건 보수파 이재, 네, 리스트 그, 있잖아요. 네, 이재호 씨가 더 세게 깠던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근데 거기 안 들어와. 와. 상당한, 그러면 역시 변희 대표님이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처럼 윤석열 정권의 이명밖에 친이계가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고 용화들 장악했다. 지분도 갖고 있고 그 정도는 윤석열이 양해가 된다는 얘기죠. 네. 전술 전략상 네. 양해가 된다는 얘기죠. 뭐 지금 용산 집무실에도 꽤 많이 있다고 분석이 되죠. 집무실에 네. 이제는 내가 좀 이름을 좀 대야 되겠는데 네. 한호서 상황실장 있잖아요. 네. 상황실장이 뭐 하는 데입니까? 그거 정무수석보다 더 센 자리죠. 엄청 센 자리죠. 대통령 채찍근이 보통 네. 대모도 통합하고 네. 뭐 모든 걸 다 하는 거, 인사도 가능하고 네. 한호서 상황실장이 어디 있었냐? 이동관 공보수석 쓸 때 국장을 썼어요. 그리고 한호서 실장이 원래 민중당 출신이어가지고 이재호 직계예요. 그러니까 이재호, 이동관, 한호서 이 삼총사거든. 오늘 여러 정보가 나오네요. 그렇죠? 솔직히 야. 제가 그 한호섭 한호섭이에요. 국장하고 저는 정말 또 저하고 가까운 가장 친한 관계고 솔직히 MB계에서 제일 괜찮은 사람이에요. 네. 근데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어도 나라 망친 접근에 들어와 있으면 그건 도리 없는 건데 이제 대우가 짜졌거든 완전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 한호섭 실장 실명을 변 대표 그러고 뭐 사감이 아니고요. 아니 국정상황실장은 뭐 실장 다 알려진 거니까. 국정상황실장은 DJ정부나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도요. 가장 실세입니다. 그래서 뭐 윤건영 됐었고요. 여러분이 제가 대충 몇 명 알려줄 거예요. 그다음에 장성민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광재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권의 브레인. 좀 젊은 핵심 브레인인데 오른팔. 거예요. 근데 실무를 잠을 안 자고 해야 되니까 비교적 젊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당시에도 이런 사람인데 당연히 이런 사람 이름은 알려져서 국민들이 아 윤석열 정권에 누가 지금 진짜 김건희 세력들, 정치검찰 세력들하고 함께 심판받고 퇴출되는 이명박 세력이 꽤 있구나라는 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한호섭이 성화시장인 건 다 알아. 근데 한호섭, 이동관, 이재호 관계라는 사람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또 제시를 최종 몫은 우리 애청자분과 시민들께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윤석열 정권의 그 이명박계가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장악하고 있다. 이러면 장재원, 권성동. 그건 이제 장재원 애들은 이제 진짜 밑에 애들이고. 미치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다 친이계로 분류됐던 인사들이잖아요. 친이계 똘마니들이
먼저 들어가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핵관이라는 자들이, 검사들이 얼마나 수준 났냐면은, 네. 장지원이면 친이계에서 서열이 한 32 정도 되는데, 네. 장지원이가 장악할 정도예요. 그렇죠. 미리 장악해놓고, 이제 어른들 하나하나 들어가는 거거든, 이제. 참, 황당한 일입니다. 근데, 그 검사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그, 게임이 안 돼요, 친이계 애들하고. 예. 이 사람 속이고, 뒤통수 치고 이런 수법들에서 게임이 안 돼. 친이계 굉장히 곰모술수가 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죠. 또 예. 개인기들이 뛰어나요. 왜냐면, 이명박이가 워낙 인기가 없다 보니까, 개인들이 살아나야 돼서, 예. 개인기가 뛰어나요. 박근혜 쪽은요, 박근혜 치마만 붙잡고 있으면 살잖아. 당신 그랬죠. 개인기가 예. 없는 애들이고. 그렇죠. 근데 친박계는 곰모술수보다는 오로지 박근혜. 그냥 붙잡고 있는 애들이고. 박정희 박근혜 신화로 이렇게. 무능한 애들이고. 이명박 예, 애들은 좀 능력 있는 애들이 그런 좀. 근데 잔머리 쓰고. 그 사실은, 그, 제가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상대했을 때는 이명박 애들이 훨씬 낫어, 내 일하기에는. 예. 박근혜 쪽 일 하나도 안 돌아갑니다. 아. 여기 일도 돌아가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이제, 변 대표님이나 미디어치 독자님들은 좀 판단을 달려줬겠지만, 임센소재나 저희들이 이제 하는 말이 있거든, 진보진영에서.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이명박보다 사악하고, 뭐 박근혜보다 무능하다 이런 표현인데, 좀 뭐 불편하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일맥상통한 평가가 있네요. 저쪽이 곰모술수를 잘 이명박께는 하고, 박근혜에게는 좀 무능한 사람이 그래서 많았던 사실이고. 어쨌든 이명박께는 네. 이상득의 힘으로 정권 재창출을 했잖아요. 박근혜 탄핵당했잖아요. 네. 그게 유능무능의 차이지. 뭘로 의미했었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돌이켜보니까 상당한 평가가 있네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 어쨌든 돌이었어. 이동관이 임명되는 건 100% 확실한 게, 장해찬이가 불안하게 얘기하면서도, 당에서 걱정이 많다면서도, 그 학폭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청와대 대통령실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미 다 문제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임명을 늦추는 건 그 문제 아니다. 그러니까 결정 났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장해찬도 근데 차마 젊은 층에서 비판 많으니까 지지자들도 걱정 많다라는 말을 한마디 했네요. 장해찬 씨도요. 그 말을 해주면서 임명을 기정사실화 했어요. 아, 그렇군요. 임명을 한다, 조만간에. 예. 아니, 그러면 참, 그, 학폭, 그, 정순신 씨 아들보다 더 심각한데 정순신 씨는 억울하겠어, 예. 보니까. 그러니까 애 그 학폭의 저질도 되지만은, 요건도 이제 이 권력을 이용해서 덮으려고 했던 예. 조항들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동관 씨 아내가 학교를 갔다는 거고, 당시에 그, 하나고가 원래 이제 굉장히 그 이명박 정권에 막 줄대고 그랬던 학교인데 교무회 시간에 아버지가 호위층이라는 걸 알았다 해서 교사들 명단 적어내라 막 이렇게까지 얘기했대요. 그래서 하나고 교사가 이걸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문제는 아마 이동관 씨가 아마 뒤에서 아마 적당히 돈으로 해결했든 아마 어쨌든 해결하고 나왔을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나온 사람 아닙니다. 네. 뭔가 매수를 했던지 아마 그러니까 없고 난 여기 재밌는 게 탄핵 이후에도 제가 계속 저분들을 만났어요. 네. 그래 탄핵 이후에도 이동관 만나고 제가 한용서 만나서 네. 저분들 제일 잘 알아 태블대에서. 네. 친박들보다 더 많이 알아. 네. 친박들은 그냥 덮고 가는 애들인데 이 사람들은 또 요거 이용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네. 공부를 했군요. 네 알아. 그 검사들하고 이제 내부에서 밖으로 추천할 거 아닙니까? 요거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저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건 조작 걸린 건 다 알고 있는데 이동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한동훈 선에서 자르려고 할 겁니다. 한동훈까지만? 한동훈까지 자르고 이러면 한동훈이나 뭐 그 고용권이나 뭐 몇 명이 주도했다 뭐 이 정도로 그러니까 한동훈까지는 못 피해갈 거고 이 특검 4팀에서 장시호 온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스타일을 볼 때는 저한테 연락 올 거예요. 나중에 가면은 그래서 만나서 한동훈만 치면 되는 거 아니냐. 너 뭐 윤석열한테 원수 준 거 있냐. 그냥 가자. 이렇게 갈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한동훈이는 저건 죽은 목숨이에요. 저 사람들 들어가면은. 그리고 검사를 싫어해 그 사람들. 그 요새 약간 한동훈이 좀 멀어진 것 같아요. 윤석열. 그렇죠. 친이계들이 지금 친이계들이 한동훈이를 당에 못 들어오게 막는다고. 왜냐면 이제 친이계들은 선거를 자기들이 치르고 싶은데 한동훈이 들어오면 이거 선거가 안 된다 이거지. 중도층 분들이 굉장히 비토나 반감이 크다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한동훈 손절론이 급격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미지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네. 예전에 처음에는 좀 막 똑똑하고 말 잘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예의 없고 뭐 이른바 싸가지가 없는 거 아니냐. 천하 제일의 싸가지. 아, 조선 제일 싸가지. 있습니다. 조선 제일력 아니에요, 여러분. 조선 제일력은 칭찬이에요. 조선 제일 싸가지, 조선 제일 시건방, 조선 제일 사건 조작놈이라고 해야 됩니다. 검사들을 김기현이가 무슨 소리냐, 내가 왜 검사 공천 주냐 떠들고 든게 뭐냐면 네. 김기현 뒤에 이미 친이계들 다 포섭을 해서
검사들 많이 못 들어갈 건데 생각보다. 특혜의 한정 빼놓고는 많이 못 들어갈 거예요. 특히 한동훈은 못 들어와요. 예. 좋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 변 대표님이 대단한 예지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평가를 받잖아요. 변 대표님 뭐 매블리셔들 보면 변 대표님 이야기하는데 다 됐다 이런 제목도 올라와 있는데 일단 한번 계속 지켜보고 그러나 또는 저희는 비평만한 사람들이 아니까 이재호나 이동관의 이런 추악한 연대에 윤석열하고 거래해서 그건 저희들이 또 집중적으로 규탄하고 타격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이제 매불쇼 얘기를 잠깐 했는데 매불쇼는 정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고 또 변 대표님도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임선 소장님은 저도 다음 주에 또 6월 10일 나가는데 항상 매불쇼에 대한 애정과 응원은 변함없고 이재호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는 지적으로 아마 이제 청자들도 그걸 아쉬워하는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넘어가고요. 오늘 제가 아침에 뉴스공장 겸손님들 다 출연해가지고 임세현식당TV, 안진걸TV, 우종TV 홍보 좀 했더니 안진걸TV는 6,000명이 늘어났고 임세현식당TV는 홍보를 많이 못해갖고 죄송합니다. 한 100, 200... 6,000명 늘 동안 뭡니까 저는? 예, 100명에서 200명 늘어났는데 다음 주에는 임세현식당TV를 제대로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 곳곳에서 다시 투쟁과 반격이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일요일 날 춘천, 그 보수적인 춘천도 갔는데 굉장히 활기차게 하고 있고, 앞으로 6월 25일 날은 청주, 7월 30일은 포항. 서로 하겠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저희가 제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청주랑 포항에서 단체분들이, 시민단체나 윤석열이랑 싸우는 분들이 좌우중도 합장 내려와라. 그래서 좌우중도 합장이나 진보중도 보수연대가 확산되고 있고 인기도 올라간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 이제 이재호 부분은 이야기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오늘 화제가 송영길 전 대표의 검찰 2차 출석, 이 정치검찰놈들 그렇게 돌아 수사받아라. 그 다음에 심지어 중대한 범죄자인 것처럼 막 압수수색 사방에 대고 피사실 공표하고 유죄추정 남발하고 출국금지까지 시켰잖아요. 맞아요. 주변 샅샅이 뒤지고. 근데 예, 임세현 소장이 먼저 얘기해 주시죠. 웃기죠. 한 달 반 정도 기간이 남았었어요, 교수가. 아마 이번 달까지인가? 아마 계약 기간이 그렇게 돼 있는데 오라고 난리 치지 않았습니까? 네. 왔는데 안 불러, 한 달 반 동안. 그 집이랑 뭐랑 싹 다 압수수색했대요. 뭘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사무실까지 네. 과거에 했던 콜센터 직원들까지 알바생까지 다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미 이제 이 돈봉투 사건은요. 이 윤관석 의원하고 이성만 의원대에서 체포영장 발표했잖아요. 네. 그럼 수사 다 끝난 거예요. 네. 그럼 소영길 부르면 되는데 그렇죠. 왜 안 부르느냐. 소영길 연결고리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성만 윤관석 고리가 안 나오는데 소영길 고리는 아예 안 나오니까 이거를 왜 늦추고 있냐. 이성만 윤관석을 구속을 시켜서 또 감옥 가둬 놓고 조인트 까서 위증을 교사시키려고 그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소영길을 불러 수사해봐야 오히려 무죄만 더 이제 이 강화되는 이러니까 안 부르고 이제 구속을 시켜서 위증교사 시키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가만히 기다릴 수가 없는 거지. 공작을 자꾸 꾸미고 있으니까 빨리 나를 구속해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선제적으로 이제 검찰을 치고 나간 거죠 이게. 그래서 오늘 예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아니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그 진중건이가 또 나불거리면서 소영길은 이제 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걸 입증해가지고 구속을 피하려고 해서 검찰 나타난다 그러는데 전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은 당장 검찰이 부르는 게 맞아요. 지금 당장 불러야 돼. 수사 네. 다 했잖아요 지금. 소영길 빼고 다 했잖아. 네. 왜 안 부르냐고. 심지어는 국회도 몇 번 압수했잖아요. 국회는 왜 이렇게 완전 검찰 안방이 돼버린 건지 모르겠는데 김진표나 이광재는 뭐 하는 사람인가? 왜 내줍니까? 정말 황당한데 상권분립 완전 엉망이고 국회의원 29명, 국회 사무처도 압수를 가고요 최근에 무려 29명을 특정해가지고 국회 본청 출입내역까지 다 보였다는 건데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29명이 국회 본청에 가서 어느 회식 들어가 어떻게 하냐고. 저게 그래가지고 소영기 의원실 들어간 기록이 있다 해서. 네. 저게 돈 받은 증거가 되냔 말이야, 저게. 그러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하고 있어서 네. 뭐 하나 걸리면 하겠다. 저거는 돈봉 투사에는 아무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저거. 네. 국회 사무처 수사를 압수해가지고 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미지만, 송영길과 민주당 의원들이 어마어마한 무슨 음모를 꾸미고 국기문란 같은 사건을 저진 것 같은데, 이건 당내 선거에서 자원봉사자들 밥 사준 사건이잖아요. 그게 부당한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까지 수사할 일이 아니고 옛날에 수사도 안 했죠. 이제 이게 핵심인데. 오늘 근데 송영길 전 대표님이 지금 미디어체도 올라가 있는데,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송영길 인터뷰.
여기서 중요한 말 하셨잖아요, 굉장히. 예. 그러니까 여러 말을, 여러 사건들, 한동훈 성년의 조작날조 썰 여러 개를 언급하면서, 이제 태무리 관련해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윤석열 한동훈 태무리 증거 조작해서 박근혜에게 30년 구형한 사람들이다. 네. 그래서 저 영상이 한 1분 한 30초짜리인데 제가 미디어 층에다 올려놨고 네. 그걸 잘라서 뭐 다른 층에서 만든 건데 뭐 무한대로 정치학에서 만들었는데요. 네, 네, 무한대로 퍼가라고 해서 퍼갔는데 뭐 이런 얘기 변희재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데 타당하다 지금 조작률이다. 네. 그리고 원래는 저 보수에서 저 조작수사 해가지고 난리치다가 그 보수가 지금 이 조작주모 윤석열 한동훈 지지하는 게 되게 아이러니하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좀 보수의 변절 구도도 더 파악을 했더라고, 다. 네. 네. 대표는. 그래서 오늘은 지나가다 얘기를 한 건데, 제가 알기로는 뭐, 저의 책을 세 권을 두 번씩 다 읽었다 그랬어요. 네. 세 권을, 책이 세 권인데 이걸 두 번씩 다 읽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고, 한동훈이 덤비면은 그냥 받아칠 수 있는 그 준비는 다 마친 것 같아요. 네. 요런 지금 소영길 대표가 이제 주로 윤석열 한동훈이 저지른 조작날조 수사를 얘기하니까 한동훈이 이것저것 거론하지 마라. 뭐 어쩌고저쩌고 떠든 것 같아요. 이것저것 거론하지 마라. 그래서 이것저것 거론하면 네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아니, 한동훈 이 자식은 아니, 웃긴 놈이 송영길 대표가 출석했고 수사받겠다 그러면 검찰한테 출석했으니까 빨리 수사하면 되지 않냐 하면 될 일을 전혀 반박도 못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이대경 씨 이제 민주당에서 잘못 선임해서 사퇴했는데 거기에 또 왜 끼어듭니까 법무장관이? 아니 뭐 정치인입니까 본인이? 민주당은 뭐 상습적 무슨 반국가 집단? 아니 공무원의 정책 중립이라는 이런 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임소장 한동훈 욕하면서 아니 거론을 했으면 그 거론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반박이나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건 조작이 예. 아니다. 예. 근데 아예 거론도 하지 마라. 그러면은 내가 거론하고 있는 거는 내가 지금 한 6개월 내내 예. 한동훈 네가 조작했다 지금 거론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한동훈 집에서 집회하는 거 우리 확정인데 예. 집에 가는 거는 이제 촛불 총력 집회잖아요 다음 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은 그냥 일반 집회고 6월 17일 총력 집회입니다. 그 촛불 집회 스케줄에 따라서 한 두세 시간 먼저 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보고 나면 시간 확정 되는데 그러면은 소영길 대표처럼 지나가면서 거론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한동훈 니네 집 앞에 가가지고 거론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백하라고 떠들 건데 예. 그건 어떻게 처리할 건데 그러면은. 맞습니다. 입장을 내셔야죠. 예. 오늘 저기. 송영길 전 대표 오딩이 정확히 이렇네요. 적폐수사라는 미명하에 5명을 자살시키고 최근에 변희재 씨가 주장하고 있지만 텔피시 증거를 조작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30년형을 구형했던가요? 이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뜬 사람들이 바로 현재 윤석열 한동훈 이런 분들인데 정확하게 이걸 지적을 했네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영상은 안 나오지만 전체 맥락이 윤석열 한동훈 그리고 그동안 정치검찰에서 고통받고 피해받던 분들과 연대 전면적으로 연대 싸우겠다 방향을 정말 잘 잡은 것 같아요. 만약 네. 요거를 이제 아마 한이 송영대표가 글을 냈었잖아요. 네. 요 태블릿 가지고 글을 써서 탁 던지면요 보수 애들 헷갈릴 걸. 그러게 난리 나겠네요. 송영길 전 대표님이 지금 윤석열 한동훈의 적폐수사 과잉수사 그 다음에 태블릿 PC 문제까지 지적을 했으니. 오늘도 보니까 이 기자들도 많았는데 유튜버를 달려들어서 네. 이제 이 보수 유튜버들이 송트남 외치고 있더라고. 네. 그 송트남이 뭐냐면은 베트남 그 원정 갔을 때 베트남의 그 미성년자 소녀를 뭐 성매매를 했다 그런 건데 그 주장한 사람들 전부 다 민영사 처벌받았어요. 네. 그래서 송트남이라고 해도 다 처벌받았어요. 네. 막 떠들더라고 보수들이. 근데 이제 소영 대표가 박근혜에게 억울한 이 누명 플러스 알파 태블릿 조작을 떠들었을 때 보수들은 이제 뭐라고 할지 거기 송트남을 떠들 건지 그래도 네. 이제 보수의 일대 대혼란이 오겠죠. 그러게요. 이건 굉장히 지금 그 진보 중도 보수의 정치검찰의 불법 사건 조작, 불법 정치공작에 맞선 투쟁, 특히 윤석열 한동훈을 중심으로 그 국면에 엄청난 이건 이제 그 양의 변화뿐만 질적 변화 오는 겁니다. 집권 여당의 전 대표였던 분이 이재명이 당하고 송영길 당하는 걸 보면서 우리만 이렇게 했겠느냐? 그러면 윤석열 한동훈 했던 짓을 싹 한번 되돌아보자 하면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의 주장도 들으시고 변희재 전 대표님 책까지 다 읽어보면서 아 박근혜 씨 수사 때도 상당한 무리가 있었네라는 이제 뭐
저희하고 저희만큼의 톤은 아니지만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의혹 제기에 동참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건 진짜 큰 의미가 있고 이제 태극기 변절 세력 입장에서는 난리 났겠네요. 야, 이거 상당히 곤욕스럽겠죠. 아마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요 태블릿 무기라는 게 다른 윤석열 한동훈 범죄와 달리 보수 진영의 변절자들을 다 한 방에 그냥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요게 좀 새로 이 좀 독특한 무기라고요. 좋습니다. 예. 우리 임세은 식당 TV, 안익을 TV, 미디어워치 TV, 인사이트 TV는 서로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홍보하기도 함께 향상해 주십시오. 빨리 쭉쭉 더해드리 구독자도 늘려서 진실을 잘 알리고 윤선 한동훈을 최대한 빨리 끌어내리겠습니다. 한동훈은 정말 요즘 스픽스에서 밴드페임도 그렇고 특히 임세훈 소장님이 많이 지적했던데요. 쇼츠가 많이 올 스픽스는 진짜 임세훈 소장님한테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방송에도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쇼츠에 거의 뭐 가장 많이 쇼츠로 활용하는 게 임세훈 소장님, 변 대표님, 박지정 부원장님. 주로 우리 진보중도 보수 연대분들이 스픽스의 그 주요 스피커이자 쇼츠 방송인데 한동훈 형이 많이 하셨던데요. 최강훈 압수수색까지 야 진짜 네. 어떻게 이렇게 실제로 오늘 조성은 그 고발사주 그 관련해서 뭐 재판이 열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성은 씨가 김웅 지금 의원이죠. 국민의 의원이 이거 고발장을 접수를 해야 최강욱 당선돼도 의원직 상실하게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런 보낸다 최강욱을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듣기로는 실제로 이 고발 사주 사건에 한동훈 장관도 개입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 네, 비밀번호를 절대 못 푼다는 이야기 의혹이 있죠. 네. 뉴스버스 쪽에서도 그런 의혹을 제기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도 그 고발장 안에 내용이 대부분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사적으로 뭐 그 무슨 뭐 얘기 문제 제기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네. 건들이 엄청나게 많았대요. 그 명예훼손으로. 그렇죠.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좀 매우 의심되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결국은 최강욱이 MBC 기자한테 준 건지 확인도 안 됐는데, 야 한동훈은 진짜 못된 놈이다. 지는 피해자고 최강욱 가해자라고 이야기해 버렸어요. 누가요? 제가 한동훈이요. 아니 법무부 장관이 국가의 하나님이야, 소송을 할 때 피고인이 되지 않습니까? 국가의 소송에서 피고인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정말 이런 문제에서 신중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지금 아무것도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피해자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가이드라인이죠. 그리고 압수수색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과정도 웃긴데 최강욱이 참고인이에요. 참고인. 맞습니다. 피해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도 웃기고요. 아니 참고인이면 보통 이러잖아요. 저도 검찰에서 연락 오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거든요. 변 대표 기자 참고인은 좀 협조 좀 해주는데 전격적으로 다 압수해버려. 그래놓고는 한동훈이 기다렸다는 듯이 가해자래. 최강욱 의원이 MBC 면주 기자한테 줬다는 건 아무도 모르. 여야 청문위원이 몇 명입니까, 여러분? 30명 가까이 되는데. 그리고 여당에 줬을지 야당에 줬을지 누가 알아요? 그리고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는 이건 언론의 공적 관심사 국민대변에서 그 검증하기 때문에 그걸 수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자한테 준 것을. 근데 그거를 집까지 찾아가서 압수수색할 일은 아니죠. 기자들이 보통은 네.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카톡으로 보통 일을 하는데 네. 그거 다 싹 가져갔는데 집에 가가지고 속옷까지 뒤졌다 그러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망신죽이고 사실상 되게 굉장히 희롱이죠. 희롱. 그러니까 이거는 이면주하고 최강욱은 바이든을 날리면을 보도하고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최강욱이라는 건 세상에 다른 사실인데 네. 그 두 명이 이번에 야 둘이 주고받았을 거야 진 멋대로 이제 생각한 다음에 가해자 두 명을 죽여! 하고 그냥 죽이는 꼴이 됐네요. 오늘 그 안혜욱 선생이 지금 구속영장 발부한 게 맞나요? 그 경찰이 또 경찰이 완전히니까 여러분 경찰까지 완전히 장악돼가지고 안혜욱 선생님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 검찰이 이제 그걸 인용하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죠. 헌법상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한테. 그럼 검찰이 그걸 오케이 하잖아요. 그럼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죠. 어떻게 보면 미디어치 옛날 변 대표님이 윤석열 한동훈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가 구속돼 버린 것처럼 아니 안혜욱 선생님도 양식 있는 사회 지도층 중에 한 명으로 본인이 본 것을 이야기한 것뿐인데 그리고 아무튼 한동훈이나 김건희만 이야기하면 다 압수당하고 구속되고 죽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탐사보도, 서울의 소리 탐사보도 대단한 김건희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보조 진행을 하는데요. 예,
거기에 지금 오늘 또 이명수 기자에게 고발이 들어왔어요. 근데 고발이 왜 들어왔냐? 누구에게 왔냐? 그 무슨 서울시 의원인가요? 법, 그 고발 맨날 무조건 맨날 고발만 하는 그 무슨 법사련? 그 출신의 예, 법사련 이종배 씨. 법사련 씨가 예. 고발을 했는 내용이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으로 왔습니다. 그걸 왜 본인이 합니까? 그리고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통화한 내용, 그 녹취, 그 친척이라 하는 그 사람과 통화한 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고발을 했어. 그럼 그 통화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통화한 건 맞잖아. 예. 네. 그분 친척 맞잖아요. 저도 친척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분이 네. 지금 본인은 친척이 아니다로 다시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얼마나 또 윤석열 김건희 쪽에서 네. 압력을 냈겠어요. 네, 네, 네. 그랬겠죠. 제 안혜옥 선생은 네. 이제 라마나 르상스에서 줄리에게 접대를 받았다. 이 얘기로 구속영장 신청을 했는데 저희 거의 똑같은 사건은 그 당시에 명예훼손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으로 이미 기소가 됐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 맞아요. 2년째 재판도 안 열리고 있어요. 네. 그냥 재판 열리면 바로 줄리를 증인 신청하려고 그러니까 네. 재판을 못 열어 무서워서. 네. 아, 재판도 못 열고 있는데 똑같은 사건인데 구속영장을 신청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걸로 기소가 됐어요. 그걸로 처벌하면 돼. 네. 재판을 못 연다니까 무서워서. 어쨌든 뭐 누구 참고인도 뭐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저거는 김건희가 안 오면 재판 진행 안 되는 거. 김건희한테 접대 받았다 그러는데 김건희 없이 재판이 안 되니까. 그리고 목격한 또 다른 분도 있잖아요. 안혜욱 선생만 있는 게 아니라 세넌이라는 분도 있고 이 목격자가 여러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말하는 직업적 접대 오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런 남한은 은생에서 조남욱 삼부토곤 회장과 윤석열의 양재특 같은 정치검찰들하고 어울리고 또 무속인들 어울리는 과정에서 여러 번 배석해서 로비나 뭐 술값 제공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항상 배석한 것 자체가 당시에 그런 일종의 직업적 접대원은 아니다 하더라도 상당히 접대원처럼 보였다 또 그런 별명이 됐다는 의혹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의 직업을 지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업을 지정하는 걸 오해하면 되는데 늘 그를 통해서 로비를 하고 최은순 김건희의 비리를 비호받고 특혜를 제공받은 것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겁니다. 고위층에 딱 붙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 사람의 직업을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안혜욱 선생님도 그걸 지정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로비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그런 별명까지 있었다, 애칭까지 있었다 이제 이런 짓까지 하신 거죠. 저거는요 이제 안혜욱 선생님 먼저 구속을 시킨 다음에 네. 이제 아마 협박을 할 겁니다. 네가 말한 거 다 거짓말이야 그래 그럼 풀어줄게. 아. 제가 딱 그렇게 됐거든요. 네. 무리하게 구속시킨 이유는 구속을 시켜놓은 다음에 이제 태모리 최순실 거라고 인정해라 그럼 풀어줄게. 이런 식의 딜을 치거든요. 지금 안혜옥 그 선생님의 그 공직선거법 재판이 도저히 자신이 없으니까 구속을 시켜서 이제 그걸로 굴복시키려는 거예요. 아, 직접 변 대표님한테도 그렇게 네, 뒤로 왔었어요? 네. 아, 당시에? 네. 저희 그 검사 출신 변호사가 와서 검사하고 다 이게 끝났다. 최소한 거로만 인정해주면 다 풀어주기로 끝났다. 그렇게 딜이 들어왔었어요. 3개월, 한 구속되고 한 3개월 만에. 근데 이제 단호히 거절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2년형을 때리고. 예, 5년형을 구형해버리고. 황의원 대표까지 또 추가 구속시켜 난리 박수를 친 거죠. 황의원 대표. 뭐 뜬금없이 잡혀가지고. 예. 방금 속보가 떴네요. 경북경찰청이 우리가 정호영 고발하고 그랬더니 전혀 수사도 안 하던 경북경찰청이 다 봐주더니 줄리 의혹 제기 안혜욱 씨 구속영장 신청. 이 줄리 의혹이라는 것도 결국 누가 먼저 나오는지 어떻게 된 거냐 아세요 여러분? 다 잊어먹으면 하들이 많으니까. 뉴스버스에서 김건희 전화하니까 김건희 씨가 먼저 집으로 나 줄리 아니에요. 줄리 시간 없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알려진 거예요, 세상에. 본인이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뉴스버스를 통해서. 그러면서, 그 후로 이제 목격자들과 이제 진술자들 막 나온 건데, 참, 아무튼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저희가, 안혜욱 선생님은 반드시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안혜욱 선생님을 지켜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요거, 저기, 글램모어 선크림. 아, 일단 우리 변 대표님 지금 피곤해 보이시니까, 산삼 순백을 먹으면서요, 간단하게. 1분만 제가 광고하고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 진보기업 유튜브들 도와주신 분들에 광고해야죠. 그리고 또 대부분 중소기업입니다. 저희는 재벌이나 대기업들이 아니잖아요. 다 열심히 스타트업 벤처로 시작해서 열심히 일하는 중소기업이 잘 때 대한민국 경제도 잘 되니까 요거 산삼순배 하나 먹고
그다음에 글램모 요 스픽스에서 광고해가지고 비기트 했죠. 선크림하고 아이크림 여기가 이제 김용민 TV 안진걸 TV까지 이제 일부 이렇게 저희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분 광고 나가나요? 1분만은 보고 오겠습니다. 예. 전하, 산삼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그래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도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 된 것이냐? 예,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경에 다 담았사옵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산 800꼬지에서 자란 시중 산양 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 순백입니다, 전하.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알아서 먹게.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예, 여러분 산삼순백 마이보험 체크 그리고 글램모 선크림, 아이크림. 임생수님 선크림, 아이크림 써봤죠? 네. 어, 저 쓰죠. 지금도 쓰고 진짜 있습니다. 네, 네. 효과 있죠? 어, 좋아요. 예. 네, 네. 저희는 광고가 아닙니다. 네. 생활입니다. 진짜,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삼삼님 또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백봉 오골계 진액이랑 백봉 도가. 그러니까 지금 안혜욱 선생님 구속이기.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근데 오히려 안정권 김상진 지금도 새치고 돌아다녀요, 밴드병이. 안정권이 그 디스크 뭐 수술 빨리 나왔는데 아직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난 깜짝 놀랐는데. 다음 주 15일에 안정권이 이제 기소된 재판에 내가 증인 신청이 돼가지고 무려 90분이 채택돼 있어. 예? 90분이. 90분이나 가서? 90분 동안이나? 그래? 무슨 말을 해야지. 아니 안정권이가 나한테 수백 건의 쌍욕을 퍼본 건가? 예. 내가 뭐 건국대 총장한테 불법으로 3억을 받았다. 예. 요거예요, 요거. 요 사건인데 예. 이미 내가 했어 한 번 작년에. 또 두 번째 불러가지고 90분을 하겠다? 와. 근데 나뿐이 아니라 나야 가서 그냥 냅다 치고면 되는데 안정권에게 거의 성폭언 수준으로 막 시달린 여성들이 있어요. 네. 그 여성 이제 결혼하고 임신하고 이제 아마 아이 출산했던데 이분이 지금 벌써 두 번째 증인으로 신청을 가는데 명예훼손 그 피해자를 계속 저렇게 불러내냐 이거야 저거 제가 법원에 괴롭히기 아닙니까 거의? 아. 가서 했는데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검찰이나 이 법원이나 지금 안정권 다 봐주게요 이거는. 네. 윤석열 최고 앞잡이잖아요. 네. 악당이고 빌런의 빌런 오브 빌런인데 그래도 눈치를 보고 봐주는 건가요? 봐주는 그럼, 거죠, 봐주는 거. 그리고 이제 풀어준 것도 그거. 안정권이가 이제 그 지 누나가 뭐 대통령실 들어가는 과정부터 해가지고 네. 뭔가 좀 얘는 좀 터뜨릴 게 있거든. 네. 그래서 아마 뭔가 좀 거래 한 건 같은 데서 네. 지금 나와서 지금 감옥에 안 가는 것도 이상하고. 네. 내가 알기로는 명예훼손에서 증인은 한 번 이상 부른 적이 없고요. 10분 이상 안 걸려요. 90분을 네. 잡아주는 게 어딨냐고. 네. 가수나 물론 90분 동안 떠들면 되는데 네. 아주 이제 이런 뭐 안정감한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죠. 법원에서. 한때 근데 또 대표님이 얘기하셨나? 안정권이 어떤 또 반윤 감옥에서 감옥에서 그랬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같아요. 풀어준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안정권이가 윤석열 김건희 앞잡이하면서 했던 모든 것들을 막 풀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누구랑 뭐 거래를 했다, 누구 의원을 만났다, 캠프 누구를 만났다. 그러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줘가지고 돌아다니고 있고요. 아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편하게 있고요. 김상진이는 토트넘한테 강민 대표님 들어보니까 나쁜 짓 다 주도하고 엄청 했는데 아직 그 판사들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다는데 재판이 길어지고 있다는데요? 재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정권도 마찬가지인데 경합을 몇십 건을 해버리니까 이게 지금 한두 건, 한 안정권이가 한 4, 50건이고요. 김상진이가 한 30건 돼 있어요. 그 이름만 나와도 고발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걸린 게 네. 아니, 그니까, 범죄를 더 많이 벌이면 벌일수록 특혜를 받는 그런 구조죠. 막 병합시켜주면은, 감옥을 안 가잖아, 재판하는 과정에서요. 길어지고. 정권이 비워가. 그니까, 안정권하고 김상진한테 그런 특혜가 주어진 거거든. 막 네. 병합을 시킨 거야, 지금. 네. 이거 나중에 특검 조사해봐야 돼요. 네. 누구 지시로 이렇게 특혜를 줬는지. 그러게. 이미 네. 감옥에 들어가 있어라 애들이 설치고 있잖아, 지금. 그리고 아마 임순수님도 연락 안 왔어요 경찰서에서요? 저 연락 왔죠. 왔죠. 네. 아니 저 오늘 연락 왔어요. 수사 받으러 하라고 이제 김상진이가 저를 최소 4건을 고발했는데 저도 고발. 이게 희한한 게 내용이 다르다고
강동경찰서에서 한꺼번에 조사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아니 저기 죄송한데요. 내용으로 분리가 돼가지고 두 개 경찰서로 분할이 돼가지고 제가 김상진 씨 때문에 여러분 고발인 조사를 피고발인 조사를 두 번을 받으러 가야 된대요. 와, 임세훈 소장님도 받으러 가야 되고 오마이뉴스 오마이대 오연호 대표도 받으러 가야 되고 강성범이는 받고 왔다 그러더라고. 안 걸린 사람이 없네. 안 걸린 사람이 없어. 이름만 내면 그냥 바로 수백 명을 고소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무고죄로 고소해서 진짜로 진짜 징벌해야 됩니다. 경찰에서도 되게 피곤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찰도 너무 힘들어하는 게 확실히 느껴졌죠. 예, 아무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7시가 다 됐고요. 저희는 이제 향후 일정들 좀 저기 변 대표님 내가 또 하는 그 JTB샵 집회도 있고 그다음에 위메이드 고문 김한수 청와대 태블릿 박근혜 청와대 때 분명히 행정관이었는데 지가 태블릿 PC 온 일 말하는 겁니다. 장시호 태블릿 말고 지가 개통하고 지가 갖고 다니다가 지가 돈 내고 지가 사용해갖고 했으면 그걸 지금은 인정을 해야지 이제라도. 근데 완전히 정치검찰할 때 타협해갖고 플리바게닝 받고 기소도 안 되고 아니 공무장 김일수로면 그 김일수라는 그놈들이 받아야지 왜 그놈은 기소를 안 합니까 그럼? 그래놓고는 위메이드 고문이 돼가지고 아무 관련도 없는 국회를 드나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갖고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거든요. 위메이드 그겁니다. 코인 이른바 네. 김남구 코인이라고 하는 거 그거 이제 발행하는 회사가 위메이드입니다. 예. 요즘 정유라도 고소 남발한다고 제이님께서 알려주셨고 네. 아까 안진걸 TV에 김강호님, 건진사장님 슈퍼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세식당 TV에도 지금 와 300명이 넘게 들어와 계시고요. 네. 미디어치에서도 1500여 명. 우리 인사이트 TV도 아직은 사람 졌지만 2만 5천 명. 얼마 전에 2만 4,500명이었는데 2만 5천 명 구독자 돌파했고요. 예, 현재 수십 명께서 함께 봐주고 계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안진걸 TV도 473명, 500명 가까이 돌아가. 제가 더 열심히 해서, 구독자들 또 더 늘리고, 동접도 훨씬 더 늘려보겠습니다. 그래갖고, 아무튼 일정, 그, 요즘 변 대표님이 방송도 요즘 줄였어요. 그런지 아세요? 요 집회나 시 기장이 엄청 늘어난 거예요.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우리는 JTBC 집회가 있고. 그 매주인가요? 매주? 네, 매주. 매주. 저도 헷갈려요, 이제. 대법원에 가서. 네. 아, 이 판사들이 이거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태블릿이 이제 조작에다 들어가니까 어떻게든 이 진실을 은폐하려고 온갖 잔머리 써서 재판을 방해해, 판사들이. 그 판사들 내가 실명 다 적어서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징계하라 그러는데 나는 그 어용 판사들의 우두머리가 난 김명수라 보기 때문에 저것들은 별로 안 되고 나중에 이제 인선을 끌어들인 다음에 아예 개헌을 통해서라도 이 판사들 원래 판사는 판결문 가지고 수사 안 받게 되는데 그걸 개헌을 통해서라도 해서 이 최소한 이 태블릿 조작에 대해서 은폐하는 데 앞장선 판사들은 싹을 사용시켜야 되거든요. 정치검찰한테 타협하고 협잡한 판사들은 진짜 이거 문제죠.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래서 그건 대법원은 이번에만 가는 거죠? 예, 이번에 가서 일단 징계 요청을 하는데 나중에 저건 다 법으로 다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메이드는 다음 주 또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갔는데 뭐 이메이드는 겸사겸사? 그 벤처기업이다 보니까 네. 좀 젊고 이제 주로 또 매부쇼 보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막 박수 받고 왔어요, 그 직원들에게. 이메이드 직원들은 김한수가 누군지도 모를 거야. 그렇죠, 막. 모르죠. 보통 그런 건 상층에서 공시키면서 막 연봉 좀 챙겨주면서 로비리스트 시키고 막 그런 건데 아니 김한수가 전혀 이 코인이나 게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고문을 한다? 그러면서 국회를 드나들었다? 근데 저 위메이드 무슨 뭐 민주당의 특이 있잖아요, 특이. 거기서 김한수를 부르고 아니 우리가 요구한 거는 김한수가 저기서 언제 채용됐고 돈 얼마 받았고 무슨 일 했냐 그건 빨리 파악을 해야지 민주당에서. 민주당 일 좀 합시다 좀. 그래 민주당이 지금 내부의 비판도 할 수 있죠. 근데 그걸로 너무 에너지 낭비야. 탕진하고 에너지 낭비를 해서 제가 어제 월요일 오마이티 나와가지고 제발 민주당 그 일부 인사들 내부 총질 그만해라. 윤석열 한동훈 그 애는 윤석열 한동훈 싸워라. 그리고 뭐 당내에 대한 애정어린 지적은 하더라도 그게 부분이야지 그게 전부면 되냐 이 사람들아. 맞습니다. 성질내서 한번 이야기해버렸어요. 지금 이 꼴을 하고 나라 169석이나 되는 거대 야당이 왜 아무 일도 안 하고 뭐 내년 총선만 생각해요? 국민들 생각 안 합니까? 윤석열하고 안 싸우기 때문에 자꾸 내분이 벌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싸우면 정신을 써서 내분한 일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맞서 싸우면서 그러면 총선 승리도 되는 거고 그전에 잘하면 탄핵도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안에서 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체제에 할 말이 있으면
쓴소리도 할 수는 있죠. 쓴소리 하지 말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도 쓴소리 하는데. 근데 주객이 전도돼 버린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갖고 주적이 이재명이나 개혁적인 의원들이고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하고는 밤에 들야당이 아니라 밤야당이 돼가지고 타협하고 봐주려고 그러고 에잇 그건 안 됩니다. 예, 우리 됩니다. 임세현 소장님도 이메일은 다시 안 가나요? 밴드비? 뭐 갈 일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 한 번 더 가면 제가 갈라 그랬거든요. 아, 경고했기 때문에 저건 나중에 이제 이메일 조사 특위에서 저걸 달아야 될 거예요. 근데 진짜 김한수 씨는 지금이라도 자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심 선언하시죠. 최소한 검찰이랑 특검의 기소 내용이나 주장이 다 틀렸다라고? 아니 뭐 의견이라도 내던가. 아니 변 대표님 틀렸다고 의견이라도 내든가. 전혀 입장이 없네. 위메이드에 고문으로 한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 태블릿 조작사랑 막 JTBC나 SKT도 엄청난 이 특혜를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금전적으로는 뭐 뒷배들이 있으니까. 예, 이제 검찰에서 모든 수사를 다 피해갔고. 그러니까 김한수는 자백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청와대 이제 이렇게 검찰 논리라면 국정농단의 관계자 아니에요. 김한수는 홍보실이니까 더더욱 핵심 관계자 아니에요. 실제로 그 차은택의 그 회사에다가 그 일감 몰아주기 해가지고 네. 그거 걸렸어요. 그것도 걸렸죠. 재임죄로. 근데 그거 수사 안 했어. 네. 태블릿 PC를 검찰로 태블릿 PC를 개통하자마자 갖다 줘가지고 최순실 씨한테 정보 막 같이 주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라인 아니에요. 그러면 공범인데 그러니까. 기소도 안 돼. 아예 수사를 받은 적이 없어. 수사도 받지는 않아. 참고인 조사조차 받은 적 없어. 예. 근데 알고 봤더니 김한수가 개통하고 지가 갖고 다녔고 여러분 진짜 요금도 냈어요. 그래서 대선 전후에서 사용한 흔적까지 다 확인한 거예요. 근데 검찰은 김한수가 개통만 한 다음에 천순한테 죽은 이춘상 보좌관 통해서 바로 줬다고. 그 돌아가신 분 이용해가지고 아무도 확인 못하게 최순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최소한 이건 조작이죠. 그러니까 제가 뭐 이 사건 어렵잖아요, 여러분. 태블릿 PC 온투 사건이 그중에 하나씩이라도 아 이건 진짜 이상하다라고만 해주셔도 돼요. 다 이야기는 지금 쉽지 않으신 분들은요. 하나씩. 예, 임세현 소장님께는 오늘 저기 좀 이야기 좀 마지막에 많이 좀 하십시오. 몸도 안 좋은데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진짜 못 오실 뻔했는데 퍼플레인 스튜디오라고 이제 우리 임세현 소장님 매불쇼 이어서 이제 연예 방송에도 출연하셨던데 지금 보니까 9천만 명 가까이 보신데 예, 뭐 그 이야기도 한번 해주시고요. 네, 뭐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웃으러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전문성도 없는 분야고요. 다 연애도 못 해본 사람들 연애 얘기하니까 웃긴 일인 거죠. 네. 근데 연애 이야기를 빙자해서 왜 요즘 청년들이 연애나 결혼이나 출산을 못 하고 있는 거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 민생 경제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문화적으로도 다양하게 그런 여러 형태의 뭐 남녀간의 어떤 동거든 결합이든 뭐든 이런 게 다 사회적으로 존중받아야 되는데 그 굉장히 보수 봉건제 문화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민생 경제시도 어렵고 이제 그런 굉장히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임세현 소장님 막 첫사랑 얘기도 나오잖아요. 지나가다가 그냥 심심풀이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다 임세현 소장님 칭찬이던데요. 일단 네. 연예인이 되신 임세현 소장님 축하드리고 자 이제 임세현 소장님께서 좀 오늘 말을 많이 안 했으니까 샤팅 한번 하시고 끝내시죠. 제가 오늘 후두염 때문에 몸이 엄청 안 좋습니다. 그리고 감기 몸살도. 예, 가족이 후두염. 가족도 좀 아파가지고 이래저래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힘내서 열심히 윤석열 한동훈 조작 정권과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주 방송 일정 추가로 좀 설명해 주세요. 팬들이 많으시니까. 아니 이번 주는 금요일에 이제 저희 이승훈 변호사 모시고 생방송 있고요. 목요일 TV조선은 확실히 잘렸고 그건 잘렸고요. 아, 제가 아예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종편에서 탄압받고 있고 매일처럼 조리돌림 나와 있는 임세은 소장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랑 간담회 하면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조건 세게 깠다고 완전히 이렇게 거의 종편에서는 지금도 까던데요. 아직도 깝니까? 예, 아직도 주제를 갖고 올라옵니다. 그 다른 사람이 비판하면 임세은이 이어서 이렇게 하면서 임세은 소장이 거론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저는 은근 제가 멘탈이 강해가지고요. 누가 욕하는 걸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자, 목요일 종편은 네. 잘렸고 예. 일요일 연합뉴스는 안 잘리고 하시고 그거는 격주로 나가는 예, 거고요. 예. 금요일날은 임세은 식당 TV에서 요즘 방송에서 패널로 맹하려고 하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매섭게 비판하는 이승훈 변호사가 임세은 식당 안진걸 TV 인사팀 공동방송에 출연합니다. 이승훈 변호사 이승훈 TV도 있는데 이승훈 TV도 함께한다고 합니다. 네. 예. 자, 이 정도 설명드리고, 저희는 토요일 날 촛불 집회,
6월 17일 전국집중 촛불집회 이후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좌우중도합작 약식 결의대랍니다. 누페스들 또 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6월 25일 청주 충북 윤석열 퇴진을 위한 좌우중도합작 제5차 봉국민대회, 그 다음에 7월 30일 포항 윤석열 퇴진 좌우중도합작 제6차 봉국민대회 지역에서 서로 지금 서로 와라고, 광주에서도 와라고 연락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아무튼 그 교통 정리도 하고 있습니다. 자, 맨님 그럼 마지막 인사 간단하게 하실 말씀이나 아니면 인사라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노디션 없죠? 혹시 없습니다. 헷갈리는 분 있을까봐. 자, 뱀님 노디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임 소장님도. 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 예,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있어서 저희는 힘을 내고 또 열심히 투쟁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미디어워치, 인생식당, 인사TV, 안유TV, 서로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홍보하기.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고맙습니다. 텅비디 마무리 되겠죠? 예, 여러분 방송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방송 중요하도록 하겠습니다.